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에이전트는 뭐예요? 이 젠서버를 간략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 젠서버. 그래서 몇 가지 없어요. 스타트 링크, 업데이트, 겟, 스톱. 이게 답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뭐 거의 뭐 차이 없습니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하고 그대로 코드는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PID, 이 에이전트에다 특정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 에이전트에서. 요게 에이전트이고, 에이전트가 사용되는 예시는 나중에 우리 요걸 쓰는 또 예시가 있으니까 그때 예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은 이름의 에이전트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번 하면은 두 번째는 에러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태스크는 뭐예요? 태스크는 지금 동작하는 예제는 아닙니다만은 태스크는 어싱크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에 기초해서 동작하는 게 태스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싱크 어웨이트입니다. 에이전트의 어싱크 어웨이트 기능을 추가한 것이 태스크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어느 한 태스크가 만약에 셧다운하게 되면은 이 태스크를 만든 페런츠 프로세스도 같이 셧다운합니다. 그게 링크드 어싱크 프로세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간의 어떤 링크를 없애는 것이 어싱크 노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어싱크 노링크, 태스크 슈퍼바이저 어싱크 노링크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바로 다음 예제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예제가 뭔지, 그 예제가 바로 요 인포시스라고 하는 걸 구성합니다. 인포시스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인포시스가 있나? 여기 있죠. 인포시스 EX 파일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얘 역할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이걸 퀘스천 앤서링 엔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딱딱 그대로 답변해 줄수 있는 그런 엔진을 구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예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렇게 슈퍼바이저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엔진, 구글 엔진일 수도 있고, 울프람일 수도 있고, 구글 픽셀일 수도 있고, 뭐그 외에 여타 기타 등등, 빙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등등의 질문 답변 엔진에 질문을 보낼 때 슈퍼바이저가 각각의 엔진으로부터 엔진에 질문을 제공하고 질문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을 조금 전에 봤던 이걸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봤던 명칭, 태스크 슈퍼바이저 어싱크 노링크. 참 길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걸로 구성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다운되거나 혹은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슈퍼바이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진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어 둠으로 해서 말 그대로 폴트 토러런스라든가 페일오버라든가 컨크런시, 그죠? 컨크런시를 그대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리턴한다 그러면 답변을 리턴한다면 그것은 리졸트라고 하는 스트럭트로 받을 거예요. 물론 리졸트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전반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인포시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일단 이만큼 지워놓고 보죠. 백엔드에서 인포시스 울프람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포시스 울프람 하나만 넣은 거예요. 나중에 구글도 넣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든 답변 엔진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하나만 넣고 인포시스 울프람. 인포시스 울프람이라는 게 아직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리졸트라는 스트럭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리졸트라는 스트럭트가 좀 전에 봤던 여기 있는 리졸트 얘예요. 그죠? 그리고 컴퓨트라고 하는 펑션. 어싱크 캐리라고 하는 펑션.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했죠. 컴퓨트 내용을 볼까요? 퀘리, 옵션 처음에는 텅빈 리스트입니다. 키워드 푼 뉴, 리미터 뭐10. 답변의 길이를 개수를 10개로 제한한단 말이죠. 그리고 백엔즈 해서 옵션 백엔즈 또는 백엔즈 요구예요. 그죠? 백엔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일단 인스펙트 컴퓨터, 이건 제가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백엔드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보겠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인포시스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남 맵에서 어싱크 캐리에서 얘를 호출했습니다. 어싱크 캐리 밑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좀 넣어둔 겁니다. 백엔드가 뭐가 들어있고 캐리 옵션 뭐가 있는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태스크 슈퍼바이저 어싱크 노링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죠? 얘입니다. 얘. 그죠? 얘가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얘가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간단하죠.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던 에이전트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전트에다가 어싱크 어웨이트 기능을 넣은 것이 이 태스크 슈퍼바이저이고 태스크 슈퍼바이저의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간의 링크를 제거한 것이 어싱크 노링크죠. 노링크입니다. 그죠? 이게 탄생된 근원이 이렇단 말이에요. 얘가 탄생된 근원이 얘이고 얘의 근원이 얘라는 거죠. 그리고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풋시스에서 태스크 슈퍼바이저 어싱크 노링크에서 그러니까 검색 엔진 하나하나를 얘들 하나하나를 태스크 슈퍼바이저로서 어싱크 노링크로서 딱딱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거예요. 그죠? 구글 서치에서 결과, 울프라에서 결과, 구글 픽스에서 결과 이렇게 딱딱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질문자에게 답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럼블 지금은 아직까지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 Who is 했네요. Who is President USA 이렇게 물은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What's the name of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이 질문을 보고 호세 발림이나 라피드가 아니라 우리의 울프람 알파 엔진이 답변을 해주는 거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라고 그죠?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해서 요 얘도 마찬가지 보시죠. 보시면은 아규먼트가 요렇게 슈퍼바이저 애니 키워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구글해서 이만큼 복사해서 구글 여기 바로 구글이 없나요? 없네요. 카피 해서 자, 울프람 알파 엔진입니다. 조금 이따 이 울프람 알파 엔진 동작하는 것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태스크 슈퍼바이저 있고 태스크 슈퍼바이저의 어싱크 노링크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펑션 옵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어싱크에서 슈퍼바이저 모듈 펑션 아규먼트 옵션 이렇게 다섯 가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순서대로 슈퍼바이저 얘가 인포시스 태스크 슈퍼바이저를 쓸 겁니다. 인포시스 슈퍼 태스크 바이저는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모듈은 백엔드입니다. 백엔드 인포시스 울프람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얘로서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거죠. 모든 프로세스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모듈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복습 삼아 얘기합니다. Every process in OTP에서 OTP 방식입니다. is based on a module.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모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에 컴퓨터라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마찬가지 컴퓨터라는 펑션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또 구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퀘리와 옵션이 조졌고 옵션으로서 셧다운 브루트 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되면 그냥 킬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태스크 슈퍼바이저 싱크 노링크 이런 것을 만들어라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씩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되나요? 인포시스 태스크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겠죠. 슈퍼바이저 넣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있죠. 얘는 지워버리고 밑에 두 개 인포시스 캐시 있고 다음에 태스크 슈퍼바이저를 하나 호출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얘는 원래 있는 거예요. 엘릭스에 있는 걸 불러왔습니다. 태스크 슈퍼바이저에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얘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죠. 얘의 이름을 우리가 인포시스 태스크 슈퍼바이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얘는 피닉스가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것을 불러오는데 얘는 또 워커도 아니고 슈퍼바이저예요. 말 그대로 슈퍼바이저이고 이름은 이렇게 하겠다. 됐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해결했고 슈퍼바이저 해결했고 자, 두 번째 모듈이 필요하겠죠.
모듈 울프람, 인포시스 울프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프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울프람이에요. 요 코드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죠. 울프람 코드를 만드는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트 XML 가지고 인포시스 리졸트 엘리어스를 했습니다. 인포시스 리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왔고 다음에 리졸트 이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데프 모듈 해서 모듈 이름 리졸트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 들어있나요? 인포시스 속에 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자동으로 인포시스 리졸트가 됩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behavior 해서 인포시스 백엔드 behavior를 따르겠다고 되어 있어요. 인포시스 백엔드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없죠? 인포시스 백엔드 이것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시스 백엔드 이렇게 behavior을 구성했습니다. behavior 만드는 방식 callback하고 function name이라고 하는 function과 computer라고 하는 function name이라고 하는 function은 argument는 없이 return은 string type 이거 컴퓨터라고 하는 펑션은 이러한 아규먼트의 리턴 이러한 아규먼트 여기까지가 아규먼트죠. 그리고 리턴은 예 인포시스 리졸트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 하라 이 말입니다. 임플멘트를 누가 하나요? 인포시스 백엔드를 임플멘트 하겠다고 하는 울프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네임이라고 하는 펑션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펑션을 임플멘트 합니다. 임플멘트 하는데 앞에 임플 트루로 적어뒀죠. 왜냐니까 얘는 behavior를 implement한 function이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behavior를 implement한 function이다. 어떤 behavior이냐니까 여기 있는 이 behavio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혹시 argument를 잘못 지정하거나 하게 되면 type error가 딱 뜨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lost know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compute는 네임은 울프람이고 그다음에 퀘리 스트링 패치 XML 엑스패스 줄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뭐 꾸이 설명할 거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은 몰라요. 특히 제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떡떡거리고 만들어 내는 거 보면 마술 같아요, 무슨. 저보고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정말 구글링 해 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진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물려 있어요. 보시면은 빌드 있죠. 빌드 리졸트에서 투스트링 앤썸을 가져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패치 XML 해서 퀘리를 가져오죠. 여기서 URL 퀘리 해서 이를 또 가져오고 또 여기서 ID 부분을 또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두르고 둘러서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울프람 알파에게 던질 울프람 알파가 얘잖아요. 얘에게 던질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울프람 알파가 나한테 답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하는 것이 API입니다. Get an app ID. 여러분들 로그인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제 이름 tencercitygmail.com으로 로그인했어요. 로그인한 다음에 Get an app ID 해서 클릭하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네. 자, 다시. 아마 장시간 제가 로그아웃해서 이게 다운됐을 거예요.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다시 로그인하자. 로그인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사라졌네. 자, 다시 사인인 합니다. 그리고 tencercitygmail.com 그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자, 울프람 알파 부분 로그인하는 데서 뭔가 에러가 떴네요. 자, 잠시 중단했다가 울프람 알파에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 에피소드를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